자, 첨삭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oday is Friday, so tomorrow is Saturday. Fact죠? 그렇습니다. I think I wrote this subject a lot, but I have no idea what to write today. 이건 항상 똑같아요. 일기를 쓰라고 하면은 일기 쓸말참 없어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야 돼요. 왜냐면은, 행동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이것도 써볼까 저것도 써볼까 이렇게밖에 안 쓰느니 차라리 딴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I think I wrote this sentence a lot.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걸 점점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상은 못 쓰겠다 싶을 정도까지 써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I'll go to my aunt's house. Okay, tomorrow. 그래서 I will go to my aunt's house tomorrow. 예전에는 여기에 막투 빼먹고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전치사 이런 거 빼먹고 쓰는 거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실수가 계속,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만나야 될 횟수는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그 과제를 만난 순간에. 우리가 이거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궤적과 이 문제의 난이도 사이에 어떤 방정식이 존재할 텐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횟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하면 된다라는 말이 당연한 게그 횟수를 그냥 단순히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그냥 횟수를 한번더 채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틀리잖아요, 이제. I'd like to play in my aunt's house. I'd like to play in my aunt's house. I'll play with Jack and my sister. And I want to eat delicious food in there. In there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there은 부사라서 전에 설명 한번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숙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학생 숙제였을 수도 있는데, 델 같은 경우에 부사라서 인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인이라는 거를 저기다가 넣을 때에는 이제 델이라고 했을 때그 장소를 지칭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I want to play there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그 학교의 어느 부지가 될지 모르는데 in there 그러면은 특정하게 이제 안이라는 거를 지칭해 줄 때, 지칭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명시해 줄때 그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근데 굳이 쓸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And I want to eat delicious food there. 이것도 이제 food에다 s 붙이고 이런 거잘안 하죠, 그죠? 붙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지칭할 때 이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food에 s가 붙진 않습니다. I'm waiting for tomorrow.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몰라서 이렇게 쓴거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사실 I am 가장 정확한 거는 I can't wait tomorrow. 아이고. Tomorrow. 이 tomorrow도 원래 이걸 거예요, 아마. morrow가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omorrow면은 아침으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good morning도 맞지만 good morrow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I can't wait tomorrow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 이제 약간 좀더 격식이나 격식까지는 뭐 하고 그냥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주고받는 말로는 뭐 looking forward to 뭐 이런 걸 쓰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 쓰기 좋은 거는 can't wait 이거죠. 그래서 I'm waiting for tomorrow. 둘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제 틀리는 걸 떠나서 그냥 좀더 좋은 문장을 주고 싶은데 좋은 문장을 주기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미 좋은 문장이어서.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잘 해줘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주 자주 잘 해줬어요.